가겠습니다. 오늘은 먼저 부스를 준비해 갈게요. 어디? 어디 그 차례죠? 여기 읽었고, 여기도 읽었고, 여기도 읽었고, 여기도 읽었고, 여기도 읽었죠? 여기도 읽었죠? 여기도 아닌가요? 여러분. 얘가 읽었죠? 이것도 읽었죠? 이것도 읽었죠? 읽었고, 이것도 읽었고. 어디 읽었고? 읽어? 뭐야? 이거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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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? 마가복음 5장. 제발 저의 집에 와주세요. 야기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들었어요. 제 어린 딸을 주고 갖고 있어요. 그 아이에게서는 얻어 주세요. 간사하게 부탁해요. 그리자 예수님은 이야기로가 함께 가셨어요. 야이로의 길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.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싸우고 이를 따라왔어요. 그 중에는 12년 동안 아픈 아주머니가 있었어요. 그 중에는 12년 동안 아픈 아주머니가 있었어요. 그 중에 있었죠. 아주머니는 아직 돈의 치료비로 다 썼지만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어요. 사람들이 틈에 끼어 예수님이 따라갔어요. 아가가 예수님을 그렇지 마라. 바로 병이 나았어요. 이 아이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란다.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.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. 이 방에서 나가오시오.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두 내보셨어요. 그리고 예수님 아이의 부모가 몇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와 길을 있는 방으로 들어갔었어요. 소녀야, 일어나.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어요. 그러자 12살 때 소녀는 짐승 일어났건 시작했어요. 아이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오.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. 야이로가 소녀의 부모님은 놀랍고 기뻤어요. 이 사람이
도대체 누구 인기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?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했어요. 자, 이거 끝인가요? 끝이네요. 오늘은 문답부스터들이 이상이 재기가 된데 어땠어요? 재밌어요? 그만 다음에 또 봐요. 안녕!